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 영동 국감축제 개막식 사회를 맡은 이수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개묘년 희망의 새해 감고을 영동에서 개최하고 맛있는 새해 선물 행복다감 영동 곶감축제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축제는 우리 영동 곶감을 비롯해 영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8일 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또 오늘 진행되는 이 개막식과 더불어 이어서 진행되는 신년음악회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영동 곶감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무대 화면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영동 곶감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언은 영동 곶감연합회 이경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개막선언문. 감고을 명품 곶감의 영동 방문해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 영동 곶감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2023 영동 곶감축제의 개막이 선언되었습니다. 감고을 명품 곶감의 고장 영동군에서 희망 가득한 새해를 설계하는 감동과 낭만이 넘치는 축제가 되길 마음모아 기원합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곶감산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분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정영철 영동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개막선언을 해주신 영동곶감연합회 이경주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차렷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공로패 영동곶감연합회 회장 이경주. 귀하께서는 영동곶감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상영관과 헌신적인 희생정신으로 곶감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월 6일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 정영철.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동군 곶감산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영동곶감연합회 이경주 회장님께 정영자와 영동군수께서 공로패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은 잠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하는 국민, 살만하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죠. 정영철 영동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대에 올라오신 정영철 영동군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영동 꽃감 축제장을 찾아주신 내 기린 관광객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영동 꽃감은 품질과 효능이 뛰어나 2009년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등록하고 로아스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수출되어 세계적인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에 해마다 수십 톤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적으로도 영동 꽃감 세계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7년 지정된 간산업 특구가 2024년까지 3년 연장되어 브랜드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 영동은 소백산냉 중령 극자락에 위치하여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꽃감, 호두, 사과, 배, 복숭아 등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과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의 성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동 꽃감은 둥글고 과육이 단단한 둥실을 산골바람으로 건조해 쫄깃하고 단맛이 강하며 색깔이 선명합니다. 또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 구연산 등이 많이 함유되어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전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동 꽃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감 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2023년 영동 꽃감 축제는 영동 꽃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담고을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꽃감 판매 부스에서는 청정 햇살과 자연바람이 만든 최상급의 명품 꽃감을 시식해 보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영동 꽃감 축제는 단순한 판매 위주의 축제가 아닌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레그룸으로도 대폭 확대하여 꽃감 썰매장, 꽃감 어린이 놀이터존, 꽃감 조교, 군감기 등 가족 단위 체험과 즐길거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알찬 준비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흥겹고 행복한 시간 속에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개최입니다. 이 중차대한 사업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차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희망찬 개회년 새해 함께하는 국민 살맛나는 영동에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바라며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셨는데요. 2022년 좋은 잔치 단체상을 수상하신 정영철 군수님, 우리 영동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환영사로 함께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덕훈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국회 본회의로 인해 아쉽게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사회자인 제가 대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훈입니다.
청정 자연의 햇살과 산골의 신선한 바람이 만든 전통 명품 영동국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영동국감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영동국감축제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이신 정영철 군수님과 이경주 영동군 국감연합회장님, 양무웅 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영동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동국감축제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동 핵국감과 영동지역 특산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로 어린 시절 감을 깎아 처마에 널었던 추억에도 빠져보시고 가족과 연인과 함께 달콤 쫀득한 최상급 영동국감도 시식해 보시고 시중보다 저렴한 국감도 구매해 주시며 깊어가는 겨울 낭만을 즐기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묘년 새해에도 영동국감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라고 박덕구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바쁘신 일정이시지만 마음은 이곳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덕구 국회의원과 함께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님의 축사를 오재진 충청북도 산림녹지 과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재진 충청북도 산림녹지 과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산림녹지 과장 오재진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지사님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서 부득이 제가 지사님 축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악예보장 과일의 성지 영동에서 열리는 2023 영동 꽃감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북 영동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고을 영동의 대표 겨울 행사인 꽃감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뜻깊은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정영철 군수님과 이경주 영동꽃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영동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영동꽃감을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육성해오신 생산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명품 영동 꽃감을 즐기시고 멋진 추억도 만드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영동 꽃감의 명성과 우수함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수출 효자 임산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3년 1월 6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대독. 고맙습니다. 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님의 축사를 오재진 충청북도 산림녹지 과장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군민과 소통하는 영동군회를 이끌고 계시죠. 이승주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장을 찾아주신 네, 기빈 여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동군의 의장 이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2023년도 꽃감 축제가 이렇게 내빈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데 개막식에 하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축사는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늘 영동 꽃감축제에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영동군의 이승주 의장님의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축사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네,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참석하신 많은 분들 모시고 저희가 좋은 말씀 들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가름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5 영동 세계국악 익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올해는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아주 중요한 해죠. 그래서 저희가 내빈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정영철 영동 군수님, 이승주 의장님, 오재진 두 산림녹지 과장님, 양몽 상임이사님, 이경주 국감연합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익스포는 국악을 매개로 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고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 산업화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국악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시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분야의 엑스포입니다. 국악의 도시 영동군에서는 영동을 중국권 국악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악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영동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유치기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계국악 엑스포를 세계국악 엑스포를 세계국악 엑스포를 자 그럼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계국악 엑스포를 세계국악 엑스포를 세계국악 엑스포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무대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묘년 새해를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며 2023년 국악축제의 성공과 2025년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유치를 함께 기원하는 개막 세레머니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악축제의 성공과 국악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멘트를 할 텐데요. 제가 마지막에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유치를 기원합니다 라고 외치면 앞에 계신 내빈께서는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막 세레머니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레머니가 진행되는데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뜨거운 화음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영동 국감축제의 성공과 2025 영동 세계국악 익스포 유치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2023 영동국감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